네, 지금 재료들을 다 두부도 썰어 넣으시고 그럼요. 우정 버섯들 그다음에 네. 저거는 뭐예요? 미나리? 네, 미나리 숟갈 뭐 이런 것도 넣으시면 되고요. 예. 다진 마늘과 양파. 예. 채 썰어서. 네, 그리고 여기 참기름 약간. 참기름. 예. 그리고 뭐 맛술 같은 거 살짝 넣어주시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건지 되게 궁금하죠? 네. 뭐 하는 건지.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거는 바로 양념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예. 무슨 양념장이게요? 청골 양념장. 아닙니다. 그러면 잡채 양념장이요? 아닙니다. 그럼요. 찍어 먹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바로 예. 이 소고기를 버무릴 양념장이에요. 아~ 소고기를 네. 버무려야 되는구나. 어, 손이 그래도 생각보다 좀 많이 가네요. 아예 또 이게 간단한 요리인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 주세요. 예. 아~ 네. 또 간장, 다진 양파, 다진 마늘, 그리고 후추 약간, 그리고 맛술 이 정도씩 약간 비율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다진 고기인가요? 고기? 아닙니다. 바로 불고기용 고기입니다. 아, 불고기? 네. 불고기용 고기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 좀 재야 되나요? 네. 아니면 그냥 묻히기만 해도 되는 건가요? 아, 재실 필요 없어요. 묻히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이제 재어 놓는다면 또 이제 깊은 또 이런 맛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이렇게 바로 버무려서 올려 예. 놓는 것도 또 가볍고 또 괜찮은 맛을. 약간 예. 샤브샤브 같이 먹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예. 가운데 쫙 올려줍니다. 아, 정말 먹음직스럽죠? 네. 네. 자.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대파도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대파도 시원하게, 예. 크게. 대파도 크게 그냥 한쪽에다 이렇게 놔주시는 거예요. 예. 아, 팬이 달궈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네. 잡채 한번 미리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잡채 준비하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잡채 어려운데? 있잖아요. 어려운데, 잡채. 네. 아, 사실 잡채는 네. 어머님께 좀 얻어와도 돼요. 좀 얻어와도. 네. 자. 어디 가세요? 시어머니한테? 그렇죠, 그렇죠. 시어머니한테. 예. 시어머니한테 얻어오기 좀 힘들 네. 것 같은데. 잡채 위에다가 고춧가루 살짝 뿌려주세요. 아, 고춧가루 맛있겠네. 근데 상상은 안 가는데 뭔가 맛있을 것 같죠? 예. 네. 아, 근데 제가 같죠. 웬만하면 요리에 이렇게 의구심을 안 품는데 네. 잡채 전골에서 처음에는 뭐 그렇겠구나 했는데 그냥 전골에다가 당면 사리를 넣는 느낌은 아닌가. 그래요. 보통 뭐 이렇게 사리 느낌으로 넣어서 먹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맛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골은 뿌렸고. 다른 거예요? 그 이상입니다. 그래요? 네, 그 이상이에요. 자, 그리고 달궈진 후에 이 육수는? 육수는 그냥 육수? 편하게 끓인 다시마 멸치 육수 사용을 하시면 돼요. 네. 자. 양정아 씨의 육수 사랑 참 네. 큰 비법이 있을 때가 항상 물어보세요. 그냥 맹물보다 육수 넣어서 먹는 게 더 맛있잖아요. 예. 예. 이 양념, 육수 이런 거 참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게 네. 중요해요, 근데, 음식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육수는 뭡니까? 라고 한 10번 물어본 거에 10번 다 그냥 다시마 육수였다. 근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네.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아니, 육수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요리에는 정말 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뚜껑 좀 주세요. 뚜껑이요? 자. 예.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십니다. 네. 정말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겠어요. 그냥 저렇게 먹으면 안 돼. 오늘 저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넣으면 괜히 망칠 것 같아.